지금부터 전원위원회의 성과 평가와 또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이십니다. 다음 민주당 전해철 의원님이십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이십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님이십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이십니다. 네, 저희들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입니다. 지난 1월 30일 143명의 여야 의원이 정치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 없는 초당적 의원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대한민국 정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개최되었고 4월 10일부터 나흘간 100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전원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성과와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동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며 또 정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국회 방송과 지상파 3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전원위원회를 유튜브 기준으로도 수십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민적 관심도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개최와 개최의 의미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계획을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한 행진이라고 합니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도 그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초당파 정치계획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 과연 우리가 행진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열망과 또 여러 언론의 관심과 지원 지적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전원위원회는 헌정사상 세 번째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원위원회를 둘러싸고서 국민들의 혹평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원위원회까지 이어진 행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비판과 독려 또 국민들의 질타와 뜨거운 관심이 멈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모두 100분의 국회의원이 정말 백가쟁명 그리고 모든 가능성 모든 주장의 갈래갈래를 다 짚어보았습니다. 난상토론이란 말 그대로였습니다. 100명의 국회의원 발언을 분석해보니 굉장한 그 공통분모 또 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여지 또 무엇이 이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이유인가를 또 분석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다시 도출해서 새로운 핵심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소위원회나 또는 정계특위에서 논의의 갈래를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를 거치면서 우리 국회 출입기자단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선거제 개혁이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많은 판단의 나침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선거제도 토론에 대한 국회 출입기자단 우리 여러분들의 그 평가와 또 지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개혁 초당파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행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토론의 시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논의를 좁혀서 협의를 좁혀나가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어지던 모임을 계속할 것이고 또 이런 정치개혁 정개특위라든가 여야 협상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바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여러 가지 계기 공론 조사 분석이라든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다든가 하는 여러 형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3당의 중진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각 당 지도부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100여 명의 의원들이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충정들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 충정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게 작은 실개천처럼 보이고 이 실개천들이 하나로 모아져 큰 강물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여야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의견만 많았지 이게 뭐 모아지지 않아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실개천이 많이 이렇게 모아졌다고 하는 것은 큰 강물, 힘찬 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매번 매년 선거법 협상을 할 때 이러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 이 실개천들이 모아지질 않아서 이 실개천이 없어서 강물을 못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한 실개천들이 만들어졌으니 이거를 큰 강물로 우리 지도부께서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원위원회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합의해내는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되겠다. 물론 여야 지도부와 의장님께서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공감대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100여 명의 의원들 또는 말씀을 안 했지만 경청하면서 마음을 내비친 우리 300명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소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가 나름대로 단일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대표들이 단일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합의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치협상의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협상의 과정에서 이 전원위원회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의견들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정개특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론조사 혹은 전문가조사 혹은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조사와 토론 내용들을 모아서 여야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과 또 전문가들, 언론인들이 갖고 있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결집돼서 단일안이 합의되는 그런 협상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하고 합의 과정에서 이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례성, 대표성 반드시 높아져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원론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이 공감되는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협상 과정에서 단일안 만드는데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제하자, 또 중복출마제를 도입하자,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균형 의석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선, 재선, 다선 관계없이 의견의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점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면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국 비례대표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운영되거나 확대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고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민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에 순번을 정해놓은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사전에 비례대표제 공천을 할 때 반드시 예비선거에 준하는 그런 직접 비밀투표에 의한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혹은 순번 없이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순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비례대표를 운영하자. 이런 민주적인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쟁점들에서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들의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여야 중진 의원님 세 분께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 의원님의 모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자회견문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뜻깊은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 함께 모여서 63년 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행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열렸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고 선거 제도 개편 주제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전원위원회였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구는 기존의 소선거제를 유지할 것이냐,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바꿀 것이냐, 개방명무식 대선구제로 할 것이냐,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유지한다면 전국이냐, 권역이냐, 권역이면 몇 개로 할 것이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또 비례대표 명분은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를 놓고 국회의원 100여 명이 나서서 저마다의 생각을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백가쟁명식 토론이었지만 대립적 정치 구도를 혁파하고 유권자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비례성, 대표성 그리고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선거제도 마련이라는 대의에서는 큰 접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여 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백가쟁명을 펼친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여기서 만들어진 일정한 공통분모는 앞으로 여야가 각 정당의 대표들이 단일한 협상을 할 때 가장 권위 있는 합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수싸움으로 흘러버린 과거의 선거법 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생산적 논의를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100명의 토론을 분석해보니 큰 틀의 협의 방향이 나옵니다. 공동의 인식을 더욱 넓히고 이견은 해소하고 작은 차이는 수렴하겠습니다. 국회 전원위 토론을 지켜본 국회 출입기자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향후 선거법 개정 방향을 가능케 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김희표 의장께서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협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론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할 시간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성과를 도출해낼 소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를 가능케 만들었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운영위원회도 새로운 기획과 내용으로 이어나가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닥이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 방식에 관한 논의도 해나가겠습니다. 또 정개특위에서는 현재 국민공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조사 결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표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하고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선거제도,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을 해소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그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